반갑습니다. 열펌팀 어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가르마 펌을 할 건데 약간 이렇게 웨이브가 조금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경화도 풀어주고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모발이 굉장히 굵으면서 건강한 모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C1 강곱슬 펌제거든요. 예, C1에다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전처리 없이, 자, 모발이 전처리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도표하겠습니다.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얇게 펴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듬뿍듬뿍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그 대신에 이렇게 뭉쳐놓는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펼쳐서, 네, 자, 이렇게 해서 10분 열처리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했고요. 자, 피카의 미친 연화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pH 9.5짜리예요. 강곱슬 펌제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 주신 다음에요, 앞전에 도포했던 우리 펌제 환원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이렇게, 네,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C1 pH 9.5짜리를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건강하니까, 네, 자, 이렇게 하시니까 어때요? 윤기가 쫙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깊은 연화를 보셔야지만 저희가 쉽게 또 아이롱에 있어서, 열펌에 있어서 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트리플 연화 후에 깨끗하게 헹구고 나왔어요. 자, 짧은 머리일수록 연화를 어떻게, 깊은 연화를 어떻게 보나요 하시는데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피카의 물구나무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쓰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짧은 머리일수록 물구나무석이를 하시면 돼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수분 조절하고 가르마 펌을 할 건데요, 앞쪽은 제가 앞으로 한번 말아 볼게요. 와인딩을,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앞에를 한번 살짝 살리기 위해서 17mm로, 네, 자연스러운 것보다 약간 웨이브 있는 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 뿌리 한번 살리시고 바로 속성 아이롱이 되겠죠. 17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펼쳐서 벌써 끝났어요. 네, 이제 가르마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측에 먼저 가르마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17mm로, 네, 이렇게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속성이에요. 바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17mm. 자,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하는 파마는 약간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드라이한 느낌보다는 약간 더 컬이 있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끝났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뿌리를 안 살릴 거예요. 그래서 19mm예요. 19mm. 그러니까 17mm하고 19mm로 와인딩 들어가는데, 자, 첫 번째 판넬은 17mm로 하고요. 두 번째는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네. 피카는 아이롱이 길어가지고요, 그런
투블럭에 이렇게 우리가 가르마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연출해 보세요.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입니다. 세 번째 판넬.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여기는 약간 다운식으로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뽀글거리면 별로 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자, 이렇게. 그래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17mm로 또 뿌리 한번 가르마 좌측 쪽이에요. 17mm에요. 자, 뿌리 한번 정확하게 살려주시고요. 자, 한번 살짝 뺐다가 자, 다시 한번 넣으시고 바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속성 아이롱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니까 톡톡톡하고 튀어 올라오죠? 예, 필카는 이게 그 아이롱 하시기가 굉장히 편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뜸 한번 들여주시고요. 자, 그래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도 제가 뿌리를 살릴게요. 자, 수분 건조하시고 자, 45도 각도에서 17mm에요. 네, 뜸을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 상태에서 살짝 하시고요. 이렇게 살짝 한번 빼주세요. 그리고 바로 집어넣으셔서 수분 건조하시고요. 17mm에요. 자, 이 상태에서 쉽죠? 네.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여기서 끝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천천히 공회전을 하시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수분이 빨리 건조가 돼야 되니까 벌써 다 건조됐어요. 이렇게 빼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세 번째 판넬은 19mm. 이 부분은 뿌리를 안 살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서 네, 모발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이렇게 톡 튀어 올라오죠. 네. 자, 자, 우리가 가르마펌이라 그래서 몇 미리 몇 미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 고객님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미리수를 가지고 와인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고객님은 오늘은 약간 좀 웨이브 있는 걸 원하셔가지고요. 지금 17mm하고 19mm로 조금 얇게 섹션을 떠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좌측에 네 번째 판넬이에요. 자, 여기는 그냥 다운식으로 네, 크게 웨이브 주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는 살짝만 네. 어머, 끝이 벌써 다 들어갔어요. 자, 해서 빼면 되겠습니다. 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자, 백파트는 제가 그냥 19mm로 그냥 가볍게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수분 이렇게 살짝 건조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천천히 어때요? 머리카락이 그냥 톡톡톡하고 튀어 올라오죠? 남자 가르마펌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쉬워요. 아이롱 하기가 네, 그냥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입니다. 백파트 두 번째 판넬.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빗을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빗하고 아이롱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하고 튀어 올라와요. 자,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톡톡톡하고 튀어 올라오거든요. 자, 끝뜸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백파트 세 번째예요. 마지막이니까 자,
너무 쉽죠? 쉽게 쉽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뭐 만들 생각은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칼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경기 안 타면서. 자, 이렇게 해서 백파트 끝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이드 남았죠? 그래서 우측 사이드 하나 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여기 또 사이드 남아있죠? 네, 여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렇게. 자, 남자 가르마 펌 너무 쉽죠? 네. 쉽게 쉽게 하세요. 자, 좌측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크게 이렇게 웨이브 파마를 주려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잡고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머, 벌써 와인딩이 다 끝났어요. 너무 좋죠? 빨리 끝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